컨셉인데 뭐 약간 이런 거다.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뭐 하나 만드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약간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터보,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혹시 뭐 유명한 작품 좀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? 그 다음에 약간 쉬엄쉬엄 그두 개로 우선 데모리를 내시는 거예요. 여기저기 그두 개만이라도 취직은 가능합니다. 취직은 가능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남는 시간 동안에 할 일이 없으시면은 그뭐 인바이러먼트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을 다른 컨셉을 하나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약간 경력직인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. 데모리 업데이트된 거 있니?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이번에 마블쇼를 하나를 진행할 때저 뒤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빌딩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 빌딩을 우리가 노멀백으로 베이크해가지고 그냥 큐브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거는 똑같이 나옵니다. 옆에 갖다 놓고 비교해도 다른 걸 몰라요. 진짜 다른 걸 모를 정도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멀맵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. 그래서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를 뭉뚱그려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베이크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.